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70장, 통일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좋은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네, 이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든 그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식을 나눌 때 그 모든 시간과 관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음식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그 사랑의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을 교육부 유스 EM 리트릿에서 주님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있을 금요일 사역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더운 날씨 가운데 일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그 금요일 사역 가운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원합니다. 음식을 나누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만나는 모든 관계와 만남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린 양들이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과 평안과 휴식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목요일부터 있을 뉴스 이미지에서 주님 함께 시원합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순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무런 안전사고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사랑해 주님,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있을 긍휼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긍휼 사역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이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을 교육부와 또한 EM의 리트릿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수련의 리트릿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그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스태프들과 전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22편에서 그 갈보리 산에서 있는 고난의 노래가 되어졌다면 24편에서는 그 시온산에 다시 오실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하는 시가 24편의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서 쓰여진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23편인데요. 장소적으로 보자면 22편에서는 갈보리 산을 배경으로 했다면 24편에서는 시온산이 배경이 됩니다. 그럼 23편에서는 그 사이에서 푸른 풀밭 그리고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 성도들이 받는 축복을 노래한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23편의 기록자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 양들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날에는 물대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였고 또 그 그늘에서 양떼를 쉬게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였고 혹시라도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목동이었던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양이 혹시라도 다친다면 그를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것도 이 다윗의 소임이었겠죠. 바로 이런 모든 경험에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바로 이 23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양들의 특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과 우리 인간의 공통된 모습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양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길을 찾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들이 눈이 안 좋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수풀을 지나 그 가운데 어떤 맹수가 있을지 어떤 사나운 공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글로 그리로 쭉 가는 것이 바로 양들의 특징입니다. 계속 가게 되면 절벽,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이 바로 양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점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참 우리들이 똑똑하다, 잘났다,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는 그 방향도 모르고 길도 찾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을 보시면 그래서 아굴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모두는 그러한 총명함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양들은 그 전적으로 의지하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동물들을 생각해 본다면 집에서 우리가 이제 가축으로 키우고 있지만 야생에 나아가면 스스로 살 수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말이나 소나 개 또 고양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들에 혼자 내버려진다면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양의 특징은 혼자 들에 내버려지게 되면 살지 못한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보호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된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렇게 방향도 모르고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으면서도 고집이 그렇게 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고집이 세고 교만한 모습. 느헤미야 9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양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오늘 23편 1절 그 첫 마디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라는 곳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미 그 가운데 휴식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가 인도하시는 그곳은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평안한 안식처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처라는 의미에는 그곳에는 진정한 휴식과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동 지역에서 양을 정말 키우는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 그 횟수가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정오 시간에 양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는 것이죠. 근데 그 양들을 데려가는 물가가 어떤 물가일까 생각을 해보면 물이 세차게 흐르는 그런 물가는 아닐 것입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물가겠죠. 거기서 양들은 물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그늘진 곳에서 혹은 물에서 씻기도 하고 물도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가능한 장소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쉬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에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휴식하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절 뒷부분에 나오고 있죠. 옛날에 그 목자들, 목동들의 좋은 목동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길을 잘 찾아서 가는가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도가 잘 되어 있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푸른 풀밭을 찾는 그런 GPS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여러 가지 자연 상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에서 어떤 것이 좋은 길인가, 어떤 곳으로 가야 좋은 풀, 먹이를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목자가 바로 좋은 목자, 선한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그는 그 이름을 제대로 못하는 평판이 좋지 못한 그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양을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능력이 넘치는 좋으시고 선한 목자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양을 의의 길로 인도할 때한 마리도 잃지 않고 모두 그 길을 가게 하겠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정말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그것을 보호하는 분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은 위험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한 골짜기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를 지키시고 안위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양들은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목자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죠. 먼저는 그 양들이 몇 마리인지 우리에 다시 넣을 때 그 양들을 세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는
규율을 잡거나 그 양들을 이렇게 다스릴 때도 그 지팡이를 사용했죠. 무리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양이 가는 양이 있다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무리에 다시 속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팡이의 또 다른 역할은 그 양들이 어떤 공격을 당했을 때, 위험에 있을 때,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할 때 그것을 막고 물리치고 보호하는 것을 바로 이 막대기, 지팡이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처럼 양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다면 이 역할을 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양이다 라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들은 참 어리석고 부족하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눈도 멀고 보호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양과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데 내가 왜 양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것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5절 말씀에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붓는 것은 그 당시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여줬죠.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는 늘 쫓겨다녀야 했고 늘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했지만 그 모든 대적자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잔이 넘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복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잘 된다면 처음에 잘 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마지막이 중요한가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고 마지막 6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이 평생 나와 함께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강함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사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1절 말씀의 고백은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나오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어린 양 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러기에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풍성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오늘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23편 그 귀한 고백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함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 양을 정말 사랑하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는 것은 사실 나는 눈이 어둡고 길을 찾지 못하고 목에도 찾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양과 같다는 고백을 주 우리 입술 가운데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운데 우리 고백을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이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잔이 넘치는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는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삶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안,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요한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귀한 양이 되어서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